찾지 않고, 자, 이런 식으로 앞전에 시세난 곳을 찾아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자, 시세가 꺾이는 자리가 매물이 된다 그랬죠. 제일 위에가, 자, 6,300원. 자, 오른쪽에 보이게 할까요? 오른쪽에, 우측에, 우측에 이렇게 보이게. 자, 더 위에죠. 6,300원. 이런 식으로 다시 6,300원. 자,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가 어디죠?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가 이게 최고점이고,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가 지지를 해주면서 꺾이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. 이 자리가 자, 요 정도 되죠. 여기, 여기 이평선에서 꺾이는 자리, 5,550원. 이 자리가 되죠. 그 다음에 또 꺾이는 자리가 어디가 돼요? 그 다음에, 여기. 여기서 또, 장기 이평이 꺾이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제 또 꺾이는 자리가, 자, 여기서 또 한번 꺾이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앞에 이 시세나 부분을 찾고 이 이제 이 아래로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보지 않고 이런 저항과 매물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서 내가 맥점을 잡을 수 있어요. 매수 타점을.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 저항과 매물 자리에서 자꾸 어떻게 된다? 부딪힙니다. 한번 부딪히나 볼까요? 이 매물 자리에서 한번 자 어때요? 다시 올라올 때 자 첫 번째 여기 매물에서 부딪히죠.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부딪히죠. 그리고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다시 그 다음 매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돌파를 못하죠. 이 5,000원 자리를 그리고 더 옆으로 가면 어때요? 돌파를 못하니까 얘가 확 빠져버리죠. 그럼 여기가 아주 강력한 매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얼마? 5,000원에서 5,500원이.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? 이거를 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. 만약에 돌파 패턴으로 내가 매매를 한다면. 넘는 자리가 어디죠? 이 자리죠. 이 자리.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전에는 뭘 보면 된다? 이런 수급, 거래량. 매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. 그리고 더 옆으로 얘를 끌고 가보면 어떻게 해요? 그 후에는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가 자, 이렇게 키워볼게요. 이렇게 보면 어때요?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다 힘을 비축하는 거죠. 힘을 비축하는 거.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빵 터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를 한 그런 흔적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? 이런 매물대 저항 이거를 보고 네,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딱 뭐 다이빙 패턴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내가 뭐 돌파 패턴이 됐든 눌림목 패턴이 됐든 뭐 눌림목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많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본 후에 어때요?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눌리고 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만 안 하면 보세요.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몇 개월간 시도해요? 2월 달부터 거의 7월 달까지 5개월을 계속 돌파하고 눌리고 돌파하고 눌리고 시도를 하죠.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한 달 안에 막 승부를 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 같은 것도 얘가 괜히 이렇게 간 게 아니죠. 다 이런 과정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. 딱
아다리가 맞게 유상증자 공시도 내는 거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차트를 다한 번씩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유심하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갖고 있으면 그 직전에 시세가 났던 그런 자리에서 꺾이는 자리, 그 자리가 뭐가 된다? 매물, 저항이 된다. 그 매물들을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서 이게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. 만약에 이런 매물과 이평선이 맞닿아 있으면 강한 지지선, 강한 저항선이 되겠죠. 아시겠죠?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얼마나 이제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보는 그 감각이 길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단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다 공부거리가 되겠죠? 공부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퇴근하고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차트를 많이 보고 선도 그어보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아시겠죠? 그래서 Q&A 질문은 여기서 다된것 같아요. 다된것 같고 나머지 뭐또 설명이 안된게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뭐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3-5 마지막 강의는 그거는 또 추후에 뭐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든지 할게요. 그거는 아직 제가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그 교육 자료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Q&A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할 시간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말은 이 영상 새로운 영상 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계속 뭐 돌려보는 게 좋겠죠?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계속 돌려보면서 선도 그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궁금한 거는 항상 카톡창에 물어봐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. 자, 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자,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Q&A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